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재산세로 들어가죠, 그죠? 재산세. 자, 복사물 있습니다. 그리고 OX 있고요. 자, 157쪽. 자, 재산세. 재산을 보유할 때 내는 세금. 재산세는 한번 내는 거예요? 매년 내는 거예요? 매년. 누가? 누가? 6월 1일 현재 재산의 소유자가. 그래서 6월 1일을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 기준일. 그래서 과세 기준일에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할 때 확정된다. 그래서 재산세 기초. 재산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기준일에 성립하고 엔드 정부가 결정하면 확정된다. 그래서 결정에서 우리들에게 매년 뭐가 날라와요? 고지서 발급. 무슨 징수다? 보통 징수. 자, 일단은 157쪽. 자, 쭉 봐주시고요. 자, 이거는 의미가 없고. 자, 넘어갑니다. 158쪽. 자, 1번. 금방 했죠? 재산세는 보유세. 과세 기준일 현재 납세무가 성립하는 조세다. 그리고 2번. 재산세는 소유자의 보유기간을 안 따져요. 그래서 납세의무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보냅니다. 1년에 한 번. 그래서 6월 1일에 납세무자에게 정기적, 반복적, 계속적으로 과세하는 보유세다. 그래서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에게 매년 계속적, 반복적으로 보내는 보유세다. 그리고 재산세 계산할 때는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고, 그리고 토지의 일부는 인세, 둘다다 쓰죠? 그래서 재산을 보유했을 때, 여러 개를 보유했을 때는 물세는 뭐다? 특징이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즉, 물건을 중심으로 과세합니다. 여러 개를 소유했을 때도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하는 재산세가 있고, 인세는 뭐다?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죠? 그럼 사람 중심으로 과세하니까 너는 재산이 많구나. 그래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한다? 소유자별로, 별로 합산 과세합니다. 합산. 합산 과세하죠? 자, 요렇게 해서 합산하는 거는 뭐다? 토지의 일부. 즉, 종합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별도 합산하는 토지가 있고, 나머지는 전부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합니다. 그건 아파트를 두채 갖고 있으면 아파트별로, 상가를 두채 갖고 있으면 상가별로 물건 보고, 그러나 토지의 일부, 종합 합산, 별도 합산은 시군구 안에 토지를 합산합니다. 그래서 3번은 물세. 물세. 그리고 뭐다? 예상되는 수익력에 과세해서 과세하는 응익과세다. 그래서 재산세 부과 근거는 뭐다? 수익력입니다. 이거는 현재 수익이 아니라 미래. 현재 수익력은 소득세를 내고, 자, 우리가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다. 즉, 미래의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수익력이다. 미래. 그럼 이렇게 수익을 보고 과세하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응, 이과세. 그럼 우리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부가 근거가 뭐예요? 탐사력, 능력을 보고 과세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미래에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 수익력이 부가 근거죠? 응익과세. 그리고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소유자별로 합산하는 인세도 있다. 그리고 4번은 매년 때가 되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고지서를 발급한다.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그럼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기초. 우리가 총론에서 다 배웠는데 지금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자,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내에 납부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납부를 안 하면 연체이자가 붙죠? 가산금. 이거는 뭐다? 연체이자. 지방세만 쓰는 용어입니다. 몇 프로부터요? 3%. 일명 삼김.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없어요. 고지서가 날라왔다.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 금리가 붙어요. 금리의 이자 3%. 그럼 여러분들 고지서 내용을 보면 뭐가 찍혀 있어요? 모든 고지서가 날라오면 납기 내 금액, 납기 후 금액이 몇 프로 붙은 거다? 3% 금리, 연체이자가 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가산금이 적용되고,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세금 중에 재산세는 물납,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6번, 모든 세금은 등록면허세는 공부기준이고 나머지는 사실기준이죠. 그래서 현황부가 원칙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때는 뭐를 근거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공부상은 주거용이다. 사실상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 실질보고 과세하니까 사실상 현황에 따라.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징수비 절감을 위해서 뭐가 있다? 소액 징수면제 제도와, 그리고 부동산 가치가 갑자기 급등하면은 뭐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세금 너무 많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무슨 제도도 있다? 세부담 상한 제도도 있습니다. 자, 뒤에서 자세하게 배우고요. 자, 과세 주체. 항상 과세 주체는 어디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시군구. 소재지 시군구. 그래서 우리는 기초 시군구세, 줄여서 시군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자치구. 항상 이 구는 뭐다? 시군구. 도지역에서는 시장군수가 걷어가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자치, 구청장이 걷어가는 굿세다. 그리고 괄호 옆에 보면은 재산세는 자치시와 자치도,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죠? 모든 자치시와 자치도는 지방세 과세주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외, 예외, 특별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구의 경우 재산세, 재산세, 부동산만 되죠? 선박항공기는 제외하고요. 특별시세 및 구세인 재산세로 한다. 자, 이 자치구죠?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잖아요. 특별시세, 구세라 그래요. 그래서 서울과 서울 25세, 25개 자치구청장이 있어. 그래서 자치구청장과 서울특별시장이 50%씩 공동과세합니다. 공동과세에서 서울특별시에서는 재정이 열악한 구청에다가 재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광역시에서는 뭐다? 굿세. 그러나 특별시에서는 굿세 및 특별시세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예외고, 그래서 양괄호 3번은 뭐다? 특별시 관할구역은 재산세와 공동과세한다. 그래서 1번, 특별시 관할구역에는 구의 경우 재산세는 밑줄 그어요. 특별시세 및 구세다. 광역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2번은 몇 프로씩 공동과세한다? 100분의 50. 100분의 50씩 공동과세해서 특별시에서 일반 경비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열악한
구청장의 재산세를 지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159쪽 별 딱 붙여야 돼요. 자, 과세 주체. 자,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가는 뭐다. 특광도세, 줄여서 도세. 등록면허세는 약자로 뭐다? 도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시군구세. 항상 구는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 자치구를 얘기합니다. 단, 시군구세인데 서울은 어떻게 말씀한다? 특별시세, 구세, 공동과세합니다. 그럼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세 개의 세목을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에요?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 그 다음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야? 재산세가 답이다. 자, 소재지 과세권자가 걷어가는데 과세권자 정리 잘해야 돼요.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다? 등록면허세, 도구, 실랑 관련이 없잖아. 그리고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도세가 아닌 건 뭐가 답이다? 재산세, 취득세, 도세, 등록면허세, 도세. 자, 이렇게 해서 소재지, 과세권자를 기초해요.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과세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기초에서 과세 대상 다 배웠어요. 몇 개? 다섯 개. 재산세 대상 하면은 손가락 생각해. 손가락 다섯 개. 토, 건, 주, 선, 항, 항공기 다섯 개. 자동차 없어요. 그래서 재산세 대상 하면 손가락 다섯 개를 계산하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약자로 뭐다? 토, 건, 주, 선, 항을 대상으로 한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토지. 그래서 토지는, 그러니까 세법은 취득세를 잘해야 돼요. 지방세는. 취득세랑 똑같잖아요. 자, 첫 번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부에 등록이 되는 토지와 28개 지목이죠. 이거를 소유하면 매년 고지서가 날라오죠. 그리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밑줄 그어 사실상 토지를 말한다. 그래서 세법은 공부상 토지를 말한다 그러면 안 돼요. 사실상 토지다. 그래서 사실상 토지가 뭐다? 과세 대상에 등재가 안 됐더라도 사실상 토지면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죠. 그리고 땅을 샀어. 가지고 있잖아. 28개 지목 중에 해당하면 재산세 내야 돼. 근데 등기를 안 해. 그럼 미등기죠? 그럼 미등기도 과세해야죠. 이유는 사실상 토지이므로 밑줄 긋고. 자, 그 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 취득세랑 똑같아요. 그럼 건축물은 몇 가지를 합쳐서 해야 한다? 세 개. 첫 번째는 건축법상 건축물. 두 번째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레저 시설 이런 거. 그리고 건물에 딸린 시설물, 뭐가 있다? 승강기, 은행에 부착된 금고. 그래서 건축물 나와 있죠? 취득세 내용과 동일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60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이에요. 별 딱 붙이고. 자, 주택은 재산세 계산을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통합해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 재산세는 공시가격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상가를 갖고 있으면 건물의 공시가격, 땅의 공시가격이 있겠죠? 시가표준액이라고도 얘기해요. 따로따로 구분하지만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서 재산세를 계산한다. 절대로 주택은 흩어지 구분하면 안 돼요. 합산해서. 그래서 무슨 가격으로 계산할까요? 공시가격.
그래서 오로지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한다. 세번 출제됐네요. 그래서 주택의 토지는 위로 올라갈 수 없어요. 여기에 건축물도 건축물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토지 건축물에서는 뭐다?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면 안 돼. 제외한다. 그래서 이 토지 가액과 건축물 가액을 합쳐서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과세합니다. 그럼 이렇게 통합하니까 1년분 재산세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오죠. 합치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오니까 납세무자가 세부담을 느끼죠? 세부담을 느끼니까 고지서가 절반 절반 이렇게 날라온다. 그래서 주택은 절대로 구분과세 안 합니다. 그러나 상가를 갖고 있으면 구분과세 하죠? 여름에는 건물분, 가을에는 토지분 구분하는데 주택은 법률에 의해서 공시가격을 발표해도 통합해서 발표한다는 것. 그래서 주택. 자, 꼭대기. 토지와 건축물 범위의 주택은 제외한다. 그래서 이해와 이해 속에 주택은 제외합니다. 위로 갈 수가 없다. 자, 1번 주택이란. 주택은 다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주거용 건물. 주거용 건물. 그래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세법은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으로 나눈다? 단독과 공동으로. 그리고 2번. 주택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않을 때 울타리 등을 안 쳐서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죠? 항상 밑줄, 바닥 면적의 몇 배? 10배? 20배 하면 안 돼요? 10배? 옆면적 하면 안 돼요? 바닥면적 10배. 20배 하면 안 된다. 이거 숫자 어떻게 외운다? 바닥면적 10바다 10배. 그리고 3번 포인트죠? 주택은 주택용 건물과 부속 토지를 밑줄 그어 통합, 합산해서 재산세를 부과한다. 통합하여. 똑같은 지문이 뭐다? 합산하여. 구분하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다음 참고. 겸용 주택, 다가구 주택. 자, 그래서 우리는 박스에 이거 세번 출제됐네요. 별딱 붙이고 한 동으로 출발하는 지문이가 있고 2부는 1, 9로 출발하는 지문이 있다. 그럼 한동, 한동이 뭘까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주상복합 아파트죠? 아파트야. 이렇게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개인별로 등기돼 있죠? 그리고 밑에는 뭘로 돼 있다? 상가. 다 구분 소유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우리는 무슨 주택이라고 얘기한다? 겸용주택이다. 일부는 주거용, 일부는 상가용으로 겸한다. 겸용주택. 그럼 정부는 재산세를 어떻게 계산할까요? 어떻게? 그럼 겸용주택일 때 어디까지 주택으로 볼 것인가? 그래도 집합건물 구분 소유가 가능하니까 이에는 주택으로 과세하고 이에는 뭘로 과세한다? 상가로 과세한다. 한 동일 때 그래도 주택은 어디까지를 주택으로 본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게 답이에요. 상가는 상가로 보고, 그리고 밑에 부속 토지를 나눠야죠. 부속 토지도 나누어서 등기상 정책명세에 몇 제곱미터가 내 거다. 이거 기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눈다? 위에 상가 면적이 있죠. 그리고 주택 면적이 있죠. 그래서 면적 비율로 안 분한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크기에 따라 상가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
부속 토지가 결정된다. 그래서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절대 시가표준액 비율하면 안 돼요. 항상 부속 토지를 나눌 때, 안분할 때는 면적 비율, 면적 비율. 그래서 이게 한동입니다. 한 동의 건물이 주거와 박스, 주거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밑줄고,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주거 부분만. 그럼 상가는 상가로 보고, 그럼 부속 토지를 나눠야죠? 자, 들어갑니다, 이제. 이 경우, 건물의 부속 토지는, 건물의 부속 토지는 주거와 주거 용도에 사용된 건물 면적에 따라 각각 안분한다. 그래서 무슨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고요? 안분해요. 그래서 이 부속 토지는 주택은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는 뜻이에요. 뭐에 속지 말자고요? 시가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자, 그 다음, 1구. 자, 1구다. 이거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무슨 주택을 얘기할까요? 상가주택, 점포주택이죠. 겸용. 그럼 주택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자, 이렇게 딱 있죠? 1층은 상가입니다. 2층은 주거용이야. 겸하잖아요. 그럼 이럴 때, 1구일 때는 주택은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래서 법 지문이 뭐다? 밑줄 그어 100분의 50 이상. 그래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에요. 요건이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그럼 50% 이상을 한글로 어떻게 풀어요?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으로 본다. 상가로 안 본다. 왜? 그래야 세금이 덜 나오죠. 상가로 보면 많이 나오니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주거용 면적이 50이야. 상가용 면적이 50이야. 그러면 전체를 뭘로 본다? 주택. 자, 또는 주거용 면적이 60이야. 상가용 면적이 뭐다? 40이야. 주택이 크죠? 크니까 전부 주택으로 보고, 만약 이게 40이야. 이게 60. 주택이 작죠? 그럼 이럴 때는 따로따로 본다. 그럼 우리는 이해만 알면 돼요. 크거나 같을 때, 이거를 백분비로 어떻게 표시했다? 100분의 50 이상. 이렇게. 그래서 한 동은 뭐를 딱 떠올려? 주상복합 아파트는 따로따로 본다.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은 주택을 어디까지로 본다? 전체 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몇 프로 이상? 50% 이상일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 본다. 자, 그 다음 3번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럼 다가구주택은 주택을 어디까지 볼 거냐? 자, 한 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 밑줄 그어요.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원룸이 있어. 원투룸이 대표적인 다가구죠? 이렇게 원룸이 있어. 다 호별로 이렇게 9개야. 구획된 부분이. 밑에는 부속 토지고. 그래서 1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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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로 본다고요. 왜?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 어떻게 돼? 이 주택은 세율이 누진세율입니다. 누진세율이니까 세율이 높아서 세금이 많이 나와. 다가구는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 혼자? 노총각 노처녀. 그 다음 두 번째는 누가 살아? 돌싱. 세 번째는 누가 살아? 학생들. 아, 좌우간 서민들이 살잖아요. 그죠? 원투룸에 월세 500에 뭐, 월세, 보증금 뭐, 300에, 월세 2, 30만 원. 뭐,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매년 재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한다? 이렇게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 그래서 몇 구로 본다? 9구. 그 따로따로 계산해. 따로따로 계산해서 세금이 날라와. 그래, 왜? 이 전체를 하나로 보면 누진세율, 세금이 많이 나와. 세율이 높아서. 그래서 하나하나 9번 계산하는 거야, 9번. 그래야 세율이 낮아서 세금이 덜 나온다. 그래서 이 다가구는 주로 누가 살아? 서민들, 학생들. 그죠? 그러니까 공급하는 사람은 뭐다? 전체를 하나로 보면. 이거는 타법 얘기야. 전체를 하나로 보면 세금이 많이 나와.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가구는 항상 뭐다? 분리된 부분. 세법에서는. 그리고 구획된 부분. 똑같은 용어예요.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자, 그러면은 9개로 보니까 부속토지도 안 분해해야죠? 똑같잖아, 원리는. 부속토지를 나눌 때, 부속토지를 안 분할 때, 안 분할 때는 위에 항상 무슨 비율로 나눈다? 면적 비율. 그래서 면적이 크기에 따라 땅 크기도 결정되겠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나왔어요.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로 안 분한다. 이에도 한동 부속 토지를 나눌 때는 위에 면적 비율로 안 분한다. 뭐에 속지 말자고요? 시가 표준액 비율에 속지 말자. 그래서 3번. 자, 3번은 분리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하나로 본다.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그럼 부속 토지는 무슨 비율에 따라 안 분한다? 면적 비율. 그래야 세금이 덜 나와. 그래야 이런 다가구주택을 건축업자가 신축하죠? 신축해서 공급하는 거야. 서민들에게. 그럼 세금이 많아버리면 공급을 주저할 수도 있죠? 공급 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렇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가구나, 아저 단독이나 아파트에 거주를 못해요. 약 3, 40%는 뭐다? 이런 원투룸에 산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박스. 1번, 2번, 3번. 정확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선박. 취득세랑 똑같아요. 명칭여와 관계없는 모든 배를 선박이라 그래. 그 항공기도 취득세랑 똑같아. 자, 어떤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종, 유인 항공기를 얘기하죠? 유인 항공기. 자, 그 다음 밑에 6번은 별 하나 딱 붙이세요. 재산세, 과세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부상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대지지 않으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겠죠? 안 하거나 공부상 등재 현황과 밑줄 그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는 뭐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를 때는 밑줄.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여기까지 딱 끊어. 딱 끊으세요. 자,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를 수도 있죠? 공부상은 주거용이야. 사실상은 업무용이야. 업무용, 사업용, 상업용. 다르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뭐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실질 내용에 따라 세금은 부과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별딱 붙여. 다만. 자, 다만, 공부상 등재현황과,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하잖아. 뭘로? 업무용으로. 달리. 이용함으로써 포인트가 뭐다? 밑줄 그어요. 재산세 부담이 낮아졌어. 낮아졌어. 그럴 때는 낮아지니까 항상 법은 많이 거두려고 노력하죠? 이럴 때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합니다. 자, 달리 이용해, 사실상으로. 그럼 세금을 정부가 계산해봐. 100만 원 나왔어. 근데 공부로 뭐다?
딱 계산해 보니까 200이 나온 거야. 꼼수 부린 거죠? 달리 이용함으로써 이게 낮아지고 이게 높잖아. 그럴 때는 200만 원을 걷는다. 공부상 등재령에 따라 부과합니다. 그래서 세법은 찬찬히 보시고 반복하시고, 그 지금은 잘 되는 게 거의 없어요. 기본 강의, 기본 강의.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제 심화 강의하고, 심화 강의가 끝나면 마지막도 요약집 강의가 들어가죠. 그죠? 계속 반복한다. 자, 오른쪽 161조. 그래서 재산세 구분 딱별 붙여요. 자, 주택의 부속 토지를, 자, 주택이 나오면 항상 조심하자. 제외한 토지. 그럼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오로지 무슨 세금으로 과세한다? 토지분 재산세. 자, 그다음 건축물 나왔다. 항상 주택 제외. 건축물은 건물분 재산세. 그 다음 뭐다? 그 다음 건축물. 그럼 주택은 어떻게 한다?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과세한다. 통합과세합니다. 주택은. 그럼 주택 이외 상가잖아. 그럼 상가는 어떻게 한다? 건물분 재산세 따로, 토지분 재산세 따로. 그러니까 주택도 건축물이잖아요. 건축법상 건축물. 자, 그 다음 주택이 나오면 절대 구분 안 해요. 통합. 그리고 선박 항공기는 선박분 재산세. 그 다음 항공기는 항공기 재산세. 이렇게 주택 세 번째가 중요하죠. 자, 대표예제. 다음 재산세 특징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 1번. 재산세는 원칙이 물세입니다. 여러 개를 갖고 있을 때는 물건별로 개별개별 과세한다. 단 토지의 일부. 두 가지. 종합, 합산. 별도 합산하니까 소유자별로, 사람별로 합산하는 인세다. 그리고 2번. 재산세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 다를 때는 항상 사실 현황. 여기까지는 맞는 거야. 그러나 뭐다? 공부상 현황으로 공부상 이게 돼 있는데 사실상 현황으로 달리 이용하죠? 달리 이용해서 세부담이 낮아지면 공부로 간다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원칙. 자, 3번. 재산세 대상은 5개. 손가락, 토지, 건축물, 주택. 절대 주택은 건축물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제외. 그래서 주택분 재산세 따로 계산한다. 그래서 주택이 나와야죠. 답이 3번이네. 그리고 3번. 재산세는 이용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둘다다 쓰죠. 뒤에서 배워요. 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구조로 돼 있다. 5번은 보유세. 그래서 정답은 3번. 포인트가 뭐다? 주택은 건축물에서 제외합니다. 오로지 주택분 재산세로만 간다는 것. 자, 그 다음. 자, 토지분 162조. 별딱 붙여. 자,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뭐를 배웠다? 토지분 과세 대상은 세 가지로 구분하죠? 분리과세하는 토지, 별도 합산하는 토지, 종합 합산하는 토지. 여기까지 배웠죠? 자, 오늘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무조건 출제되는 겁니다. 자, 토지는 어떻게 구분한다? 세 번째 줄. 이용 상황에 따라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분리과세. 밑줄 긋고요. 세 번째. 별도 합산 과세.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구분한 후 차별적으로 과세합니다. 차등적으로 다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는 좁죠? 땅을 여러 사람이 이용합니다. 공익상. 땅을 제대로 사용하면 뭐다? 분리과세, 저율분립. 그러나 특정인만 사용하면 고율분리. 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합산.
투기 목적 등으로 사용하면 종합합산. 그래서 우리나라 국토는 좁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네 가지로 구분한다. 생산, 공급,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면 저율분리, 사치 목적으로 사용하면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가장 비싼 고율분리, 줄여서 분리과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별도합산, 투기 목적으로 사용하면 종합합산. 그래서 우리가 박스, 과세대상 분류. 그래서 우리는 시군구 안에 있는 토지를 종합, 합산하죠? 왜 합산해? 누진세율을 곱하려고. 그 다음 제2형은 별도 합산하니까 누진세율, 인세입니다. 그 다음 제3유형은 합산하지 않고 따로따로 분리과세. 그러니까 물건 보고 무슨 세율을 곱한다? 차등 비례세율. 그럼 재산세 세율 구조는 토지는 어떻게 돼? 비누. 비례세율을 쓰기도 하고 누. 누진세율을 쓰기도 한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분리, 별도, 분리과세. 별도는 합산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요. 합산과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한다. 합산. 그럼 분리는 다시 가장 적게 나오는 저율 분리. 가장 높게 나오는 고율 분리. 합쳐서 뭐라 그런다? 분리과세 토지입니다. 자, 일단은 이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요. 자, 저율 분리는 가장 낮은 세율이잖아. 세금이 가장 싸. 왜?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럼 우리는 재산세는 어디에 있는 토지예요? 국내에 있는 토지가 아니라 자기 관할. 자치구는 자치, 구 안에 소재하는 뭐다? 토지를 얘기하고, 도지역에서는 시군 안에 있는 토지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 관할. 자, 그래서 저율 분리는 가장 싸죠? 토지를 어떻게 사용해? 생산, 공급, 공익 목적. 그러면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혜택을 보니까 가장 싸.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 농지 등. 농사 짓잖아. 그럼 이제 농사 지으면 쌀 등을 생산해서 전 국민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땅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싸. 자, 그 다음, 고율 분리, 높은 세율. 이거는 사치 목적이야. 자, 사치 목적은 대표적으로 어떤 땅이 있다? 골프장 토지. 회원제 골프장. 그 회원제 골프장은 누가 사용해? 특정인만. 전 국민의 1%밖에 사용을 안 해요. 골프장 출입은. 우리 같은 서민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골프장 밖에서 구경만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회원제 골프장은 특정인만 사용하죠? 그러니까 땅을 가장 비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세금이 가장 비쌉니다. 그래서 사치 목적. 그 다음 별도 합산입니다. 그럼 이거는 어떤 땅이다? 사업 목적. 자, 어떤 땅이야? 상가 땅, 사무실 땅, 영업용, 사업용, 토지. 사업하는 땅. 그럼 상가 땅이 시군구 안에 여러 개 있으면 합산합니다. 영업용, 사업용, 일반 건축물, 토지. 그래서 사업하는 땅은 뭐다? 별도로 띄어서 합산한다. 그리고 종합. 이게 원칙이야.
그래서 분리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가고 별도가 아닌 건 종합으로 간다. 이런 건 어떤 목적이야? 이거는 투기 목적. 투기 목적이야. 대체적으로 어떤 땅이 있어? 나대지 이런 거. 시군구 안에 나대지가 여러 개 있어. 세금 많이 걷어야죠? 종합 합산. 자, 이렇게 해서 개념을 잡으셔야 됩니다. 생산 공급 공인 목적은 여러 사람이 효율적으로 사용하니까 저율분리. 사치 목적은 특정인만 사용하니까 가장 나쁜 고율분리. 그리고 사업 목적은 별도로 띄어서 별도 합산. 투기 목적은 종합 합산이다. 그럼 같은 재산 가액일 때 세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세금 크기가 고율, 두 번째는 종합, 세 번째는 별도, 가장 적게 나오는 게 4번입니다. 고율이 가장 많이 나와요. 1년에 4%씩 뺏어가요. 나머지는 다 1%씩, 1%도 안 돼. 자, 이렇게 세금 크기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물세, 물건별로 따로따로. 자, 합산하는 거는 뭐다? 인세, 소유자별로 합산한다. 그래도 우리가 재산세 문제를 풀 때 소유자별로 재산가액을 합산하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합산, 합산. 나머지는 다 물세입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다. 법이 물세야. 물건별로 따로따로. 상가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상가별로 따로따로. 단 토지. 사업 목적이나 투기 목적은 합산합니다. 소유자별로 토지가액을. 근데 이 별도 합산은 왜 만들었어요? 아, 하나로 끝나지 왜 두 개로 만들어서 속세기냐 이거지. 이거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위해서 만들었어. 왜? 종합으로 가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사업하는 땅이니까 종합보다는 세금 혜택을 주자. 고로 무슨 합산으로 만들었다? 별도 합산. 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주시고, 자, 지금부터 분리는 토탈 7개가 있어. 7개. 그리고 저율은 5개. 이 중에 고율은 2개. 그리고 별도는 3개. 나머지는 원칙 전부 종합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분리과세 7개 강의가 들어가네요. 별도는 3개, 나머지는 전부 투기 목적으로 봐서 종합 합산이 된다고요. 자, 그래서 162쪽 분리과세 나와 있죠? 분리과세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다 이런 게 분리과세 땅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해도 되고. 자, 첫 번째 분리과세는 163쪽. 자, 몇 개라고? 자, 저율분리로 들어갑니다. 저율분리 5개 중에 하나. 뭐가 있다? 농지. 자, 농지를 갖고 있다. 자, 재산세에서 농지는 지목이 3개. 전답, 과수원을 농지라 그래요. 그래서 이 농지 세 가지를 얘기한다. 농지. 그럼 농지가 저율 분리로 가기 위해서는 법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럼 첫 번째 요건은 뭐다? 실제 농사 지어야 돼요. 영농에 사용해야 됩니다. 실제 내가 짓든 남이 짓든 대리경작도 다 돼. 실제 농사 지으면 돼. 농사 짓는 자, 자격 여부 안 따집니다. 자, 그래서 1. 기본서 밑줄 그어요.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 농사 지어야지. 그럼 역으로 농사를 안 지으면 어디로 가? 아, 땅만 사놓고 농사 안 지어. 그러면 어디로 가? 투기 목적으로 봅니다. 종합합산으로 가요. 농사 지어라.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합산으로 바뀐다고요. 바뀝니다. 자, 그 다음 어디를 따져?
지역을 따져 박스에 별딱 붙이세요. 아무 데서나 농사 지으면 안 돼요. 지역을 따진다. 자, 박스. 어디서 농사를 지어야 돼? 시골에서, 군, 읍면에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디에서 지어야 돼? 도시 지역 아니 아니라 밖에서 지어라. 그러면 실제 농사 짓고, 이런 지역은 농지로 인정해서 전부 분리과세를 해주겠다. 자, 중요한 거는 뭐다? 시입니다. 시. 이게 도시 지역이죠?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별딱 붙여.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대목이에요. 도시 지역이 어디예요? 주상공론. 자, 그래서 어디에서 농사를 지어라? 개발 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농지로 인정하잖아. 자, 근데 이외의 지역에서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지는 원칙이 뭐다? 분리다. 그러나 투기 목적은 종합으로 간다. 그럼 어디서 농사를 짓는 거야? 개발 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은 농지로 인정해요. 그러나 어때? 주, 상, 공에서 지으면 주거지역에 농지가 있다. 상업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다. 공업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면 뭐다? 땅값이 올라가. 투기 목적으로 봐. 그래서 주, 상, 공은 땅값이 올라가니까 투기 목적 종합합산이다. 그럼 농지는 첫 번째는 실제 농사 지어라. 안 지으면 투기 목적 종합으로 가죠? 자, 농사 짓고 엔드 적정 지역에서 지어라. 적정 지역은 시골에서 지어라. 군읍면 도시 지역 밖단 도시 지역 안에서 지었을 때는 어디에서 지어라? 개녹 개발 제한 구역 녹지 지역. 그러나 주상공에서 지으면 땅값이 수십 배도 뛸수 있어요. 자, 그린벨트 됐어요? 그럼 필요 없고 주상공 전부 투기 목적이다. 자, 일단은 농지까지 했네요. 잠시 쉬었다 진행합니다.